최고급형 분광 조두개인 MK350S 프리미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제품은 MK350S 프리미엄 본체와 충전기, 삼각대의 거치에서 측정을 할 수 있는 브라켓과 액세서리, 그리고 하드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먼저 장비를 보시면은 장비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과 와이파이를 발생시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연동하여 측정을 할 수 있는 SD 메모리 카드, 그리고 제품 왼쪽에는 측정 버튼이 있습니다. 제품 상단에는 기존의 MK350S의 수광 센서와 내장 카메라, 그리고 새롭게 장착된 플리커 센서까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측정 항목에 들어가 보시면 40여 가지 이상의 측정 항목들을 원하시는 데이터를 선택해서 데이터를 보실 수 있고, 왼쪽에 측정 버튼을 한번 누름으로써 측정이 끝납니다. 측정된 데이터는 동시에 스펙트럼 데이터와 CI1931, CI1976 데이터까지 동시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추가로 CRI-R1부터 R15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보실 수 있으시며, TM30이라는 연색 측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도 동시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컴페어 기능을 이용하여 동시에 두 개의 광원을 측정해서 두 광원을 상대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. 새롭게 장착된 플리커 센서를 이용해서 플리커 데이터도 함께 측정이 가능합니다. 기본적으로 프리퀀시, 퍼센트 플리커, 플리커 인덱스, SVM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. 그 외에도 프리퀀시를 측정할 수가 있고, 그 프리퀀시의 현재 리스크 그룹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퍼센트 플리커 리스크 그룹과 블루라이트 리스크 그룹도 동시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투과율 측정 기능을 이용해서 필름이나 렌즈의 투과율 측정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, 상단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해서 현재 조명 환경의 조명 밝기 분포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. 연속 측정 기능을 이용해서 인터벌이라든지 횟수, 시간을 설정한 후 한 달이면 한 달,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, 이렇게 원하는 시간만큼 연속 측정이 가능합니다. 추가로 체커 기능을 이용해서 현재의 조명에 대한 양불 판정도 진행이 가능합니다. 이상으로 MK350S 프리미엄에 대한 제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